이번 시간에는 환경이사 197페이지 몇 번 보는 거냐면 거기 실내 공기 오염에서 질소 봤지요. 그럼 이제 지금 산소를 볼 거예요. 그럼 산소는 아까 팍팍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4 내지 5%, 21%를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쉽게 20%를 내가 먹었다. 그럼 이거를 다 먹는 것이 아니고 4 내지 5%나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을 먹었다 그러면 5를 먹고 나서 15는 다시 호출한다는 거죠.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호출할 때 뭐까지 뿜어요? CO2까지 뿜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은 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필요한 공기량은 13kg 그랬는데 세력이 다 틀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kg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시험 대비해서는 13kg 그런데 실제로는 18kg를 요구한대는데 시험 대비는 13kg 또는 12 내지 14kg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필요한 산소량은 600 내지 700 뭐가 되는 거냐면 리터를 필요한다 그랬죠. 중요 붙여주시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13kg를 먹는다 산소를 그렇다 하면 13kg 공기를 먹는다 하면 지금 여기서 몇 퍼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를 먹으면 21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먹어요? 우리가 4 내지 5%니까 100분의 4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 한 뭐가 되냐 킬로리터니까 0.5 얼마 나올 거야? 0.5kg 나올 거예요. 대충 계산기 두드리면 그럼 이거를 1킬로리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550리터 그 대충 한 600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킬로리터를 먹었다고 치게 되면 곱하기 100분에 뭐가 돼요? 퍼센트니까 5니까 5 하게 되면 대충 이거는 0.65 될걸요? 대충 킬로리터. 따라서 1킬로리터는 뭐가 되냐면 1000리터가 되니까 리터가 되니까 한 650리터에서 대충 한 600에서 700 이소리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우리는 목까지 가요. 목까지 가니까 대충 한 600에서 우리가 700리터 필요를 한다 그거예요. 그럼 12를 먹었다. 12. 만약에 본인 체격이 작아서 12를 먹었다 그러면 500 내지 600이 되게 돼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근데 계산기 목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낫다 이거죠. 600 내지 700리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변동 범위는 우리가 15에서 도통 한 27까지인데 20일 정도가 있다고 치고 되고 미음번과 비읍번이 중요한 거예요.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이 오고 그 다음에 7% 이하가 되면 질식이 돼요. 중요 붙여주시고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이 연결시킬 거냐면 CO2랑 연결시킬 거예요. 그럼 일단 중요 붙여주시고 CO2는 아까 뭐라 썼냐면 실내에서 가장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무슨 가스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CO2 가스 가지고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CO2 외에도 여러 가스가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어떤 가스예요? CO2 가스라는 거죠. 이것이고 그런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CO2 가스는 기역번부터 비읍번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아까 중요 표시했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가스 찾아라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내 공기 환기를 시킬 때 왜 우리가 뭐 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CO2 양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민감하게 변하니까 환기를 시키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데 아직 우리 적외선 안 했지요. 그럼 적외선은 어디 가서 할 것인가? 그 뒷장 넘어가면 바로 있지. 어디 있는 거냐면 몇 장 넘겨가서 보세요. 거기 197페이지 있지요. 그럼 지금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있지요. 그럼 지금 필기 때는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 나는 거지만 실기 가면 거기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기준점을 쉽게 말하면 자외선 같은 경우는 200인지 400나노미터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나노미터다. 적외선은 780나노미터 이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말로 해서 글로 쓰면 필기가 되는 것이고 실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때 이거 살 건데 아직 적외선을 안 했지요. 그 적외선은 따뜻한 열선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보시고 그래서 아까 맨 첫 번에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해봤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무 여기서만 주구장창하면 재미도 없지요. 그래서 적외선에 다시 191페이지로 와서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게 무슨 가스가 된다? 우리가 CO2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온실효과라는 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CO2 가스가 온실 가스인 거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는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인간들이 뿜어낸 가스가 다예요. 단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온실가스의 주범이 CO2다 이뜻이에요. 저 뒤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적외선에 적외선을 흡수한대요. 자외선을 흡수한대요.
우리가 온실효과는 적외선 흡수하는 거죠. 그럼 적외선은 열선이라는 거죠. 중엽실했고 1시간 동안에 CO2를 뿜어내는 거를 20 내지 22리터를 호출해요. 뿜어낸다고. 그럼 평균 21리터를 뿜어낸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 기준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CO2가 있으면 이면 0.1% 이꼴 뭐가 돼요? 1000ppm 이상 되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허용 기준치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지하철을 탈 볼 거예요. 그런 지하철에 갔을 때랑 산속 갔을 때 기분이 들리죠. 그럼 왜 기분이 들리냐면 일단 산소 농도가 들려요. 산소 농도가 틀리고 그 다음에 CO2가 우리 지금 기준치가 뭐가 되냐면 1000ppm 그랬죠. 근데 지하철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러시아어 때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것이 어떨 때 재보게 되면 4000 내지 4500이 돼요. 거의 5000까지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는 우리가 육상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한 21%가 돼요. 그랬는데 지하도에 들어가면 19%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 가서 아예 기분 더럽네 그런 사람 없지요. 왜 그러냐면 산소 농도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적당하게 한 21이나 한 22 정도 되면 쾌적하다고 느끼는데 산속은 지하도는 한 19 정도 되지만 산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한 23 정도 2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면서 아 이거 기분 더럽네 그런 사람 없지요. 왜 그러냐면 물입자 중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이것들이 또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바람 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살랑살랑 부를 때 그때도 우리가 산소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진대요. 그런 이유인데 지하철 탈라 그러면 아주 기분이 찝찝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하도에는 육상보다 먼지도 많지요. 그 다음 환기도 안 되니까 우리가 CO2도 많고 O2도 줄어들죠. 그리고 습도도 높죠. 그래서 더 기분이 육상보다는 칙칙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시간 기준치도 얘기했고 허용 기준치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읒은 우리가 아까 산소와 비슷하죠. 10% 이상 그 다음에 7% 이상 숫자는 똑같지만 아까 산소는 이하고 이거는 이상이죠. 그리고 거기 뭐가 돼요? 질식이고 호흡곤란이죠. 그럼 또 보세요. 요거 이제 외웠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도 그렇고 여기 그렇고 이상과 이하를 공중보건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제 이상이 어떤 것이고 미만이 어떤 거냐면 이상과 우리가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0점 이상 일어나라 그러면 60점도 빵떡 먹게 그러면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60점 이하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그러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성비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60점 초과 일어나라 빵떡 하나 주게 그럼 60점 못 얻어 먹죠. 61점부터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60점 미만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그럼 60점 안 두드려 맞아요. 59점부터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돼요. 이걸 또 실기에 가서 또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명 공중보건학에서 써먹어야 되고 여기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똑같은 숫자가 있었죠. 지금 여기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CO2 이건 이제 아래 첨자예요. 옆에다 쓴 것이 아니고 아래 첨자 쓴 건데 산소가 일단 생각해 보세요. 21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치면 돼요. 그런데 21 다음에 여기 머릿속으로 20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10 그 다음에 7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21 다음에 7, 10, 7, 10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이게 더 쉽죠. 21 다음에 10과 7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하가 되는 거죠. 10% 이하 그 다음에 7% 뭐가 돼요?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2는 뭐가 돼요? 10이 있고 7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퍼센트죠. 퍼센트예요. 이거는 이상이죠. 이상. 이것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하 이상 이렇게 쓰지 말고 화살표로 쓰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이거는 10% 이하, 그 다음에 7% 이하, 그 다음에 10% 이상, 7% 이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하나는 죽어요. 죽고 하나는 호흡곤란이 와요.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21%가 보통 있다고 치는데 7% 이하가 우리 몸에 더 해로울 것 같아요. 10% 이하가 더 해로울 것 같아요. 이게 더 해롭죠. 이게 더 해롭죠. 이게 더 해롭잖아. 그럼 이거는 죽어요. 그러니까 질식사를 한다는 거죠.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호흡곤란. 그 다음에 이것은 10% 이상이면 어떻고 7% 이상이면 어떠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이거는 질식사를 한다는 것이 사망한다는 거죠.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돼요? 호흡곤란이죠. 그럼 지그재그로 써놓으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를 K형이라는 건 다 찾으라는 거예요. 다 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O2만 찾아라 그러기도 하고 CO2만 찾아라 그러기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를 머릿속에다 찍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하나를 써놓고 나서 20일 하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10% 이하, 그 다음에 7% 이하, 둘 중에서 하나 더 해로운 것이 이게 농도가 공기 중에 더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고 이거는 뭐 호흡곤란이 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은 반대로 이것이 사망이고 이건 호흡곤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라고. 됐죠?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기 가서 다음 중 박스를 쳐놔.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나서 여기 이제 산소가 있죠. O2. 이거는 CO2는 그 찾아라 이거예요. 다 찾는 거죠. 이게 일명 실기. 그래서 실기도 나고 군집독은 필기도 나고 그 다음 O2, CO2도 실기도 나고 우리가 필기도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림이 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까지 게 지금 여기다 미리 써놨는데 이게 우리가 빔이 안 보일까 봐. 그런데 백엽상 같은 거 요즘은 왜 전장 무슨 해가지고 슬슬 하면 다 나오는 게 있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사가 글로다 요즘은 또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이건 백엽상인데 이따 켜지는 게 늦어서 미리 그림 붙여놓은 거예요. 동영상 들어와서 저 그림 뭔가 이거 백엽상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백엽상 얘기할 때 이게 조금 늦게 떠오른데 그래서 이제 빔을 할 때 우리가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빔 프로젝터를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전자칠판실이 밀려가지고 왔다 갔다 못해서 이거는 몇 개 환경위생학에서는 빔 프로젝터를 쓰는 것이고 곤충을 하면 전자칠판 교실을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백엽상인데 그 발음 밑에 백엽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CO2께서 반드시 다 외우시고 그럼 CO2는 20 내지 21리터를 뽑는데 보통 한 21리터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됐고 21리터도 같이 써놓고 중요하셔야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CO 있죠. CO가 이제 또 중요해요. CO는 우리가 불안전연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불안전연소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에너지를 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스를 많이 써요.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되면 고체를 많이 써요. 에너지 변천산 이렇게 돼요. 여기 와보면 에너지를 쓰는 그 변천산은 고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장자. 왜 사극에 보면 장작 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작에서 석탄을 댔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2018년인가 왜 2018년 12월에 2018년인가 17년 왜 수능 보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저기 강원도에 어디 펜션 올라가가지고 연탄가스 마시고 사고 났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연탄가스 마셨을 때 CO 중독됐을 때 우리가 여기 산소 중독한 치료를 아까 CO2 중독된 치료하는 곳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원주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어디에 또 있다 그러더라. 몇 개밖에 없는 서울은 없대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산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얘기를 할 건데 연탄가스 중독해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고압산소 치료법 그가 일명 응급실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탄을 안 뗀단 말이에요. 왜 연탄 안 떼니까 CO2가 연탄 가를 때 초기화. 그러니까 연탄이 뭔지 아세요? 여기 연탄 구멍탄 아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겨? 알아? 그 시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게 구멍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 거를 초기 때와 꺼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연탄이라는 건 석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의 지금은 에너지를 가스를 쓰지만 엔탄에는 석탄을 뗐단 말이에요. 석탄의 주성분은 탄소하고 에너지가 탄소, 수소, 황 그랬는데 석탄은 황이에요. 황이라고. 그럼 이것들이 완전연소가 되면 CO2가 되고 불완전연소가 CO가 되는데 화학기호를 반응식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C가 타면 CO2가 되고 그러니까 탄소 더하기 O2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가 에너지를 내려고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 2분의 1 O2로 되면 CO가 되죠. 그럼 이거를 잘 봐보세요. 이걸 또 실기 가서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쓰지 말고 탄소 더하기 O 더하기 CO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이렇게는 안 써요. 산소는 이게 우리가 분자로 반응을 하는 거지 원자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알아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일명 CO는 1, 이거 1이죠. 1자 있는 걸 생략한 거예요. 일산화탄소. 그럼 C는 탄소고 산소는 O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또 혼돈하면 안 돼요. CO는 일산화탄소고 CO에서 이렇게 소문자를 쓰면 코발트예요.
코발트 이거랑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는 코발트고 방사능 물질 코발트고 이거는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 그거 모르면 쓰고이면 되잖아요. 이건 불완전 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실기 가서 이거를 더 태울 수 있는 거 찾아라면 CO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연소된 거지, 그렇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CO2가 돼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되면 CO가 된다는 거죠. 그럼 CO가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됐다 그러면 CO가 나왔다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된다 그랬죠.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된다는 건 그냥 지금은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존이 공기 중에 많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오존이 공기 중에 많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타는 거 황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SO2가 있을 SO2는 무슨 근원이 뭐가 돼요? 황 때문인 거예요. 황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하면 가솔린 엔진이 있어요. 가솔린 엔진은 여학생들은 가솔린 엔진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니까 쉽게 휘발유 떼는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면 돼. 휘발유. 그러면 가스 떼잖아요. 그렇지. 가스 LNG, LP 떼는데 쉽게 휘발유.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 쓰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이라는 것은 디젤 엔진은 경유를 떼는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자동차 하게 되면 우리가 승용차도 있고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일단 HC가 나와요. HC. 그럼 탄소하고 수소가 불완전에서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 이거구나. CO가 나오죠. 그 다음에 HC가 나오고 그 다음에 NOS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디젤 엔진에서도 CO가 나오고 HC가 나오고 NOS. NOS는 질소하고 산소와 결합된 임의 문자 다예요. NO도 되고 NO2도 되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회전할 때예요. 공회전한다는 건 차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있죠. 시동 오래 걸고 있으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CO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부 간선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하철 타고 보게 되면 정체돼 있죠. 정체돼 있으면 감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다 보게 되면 탄화수소가 나와요. 이걸 탄화수소 그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감속될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속도로에는 우리가 중부고속도로는 우리가 평균 속도가 110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km 했지요. 그럼 이것보다 높게 가면 잡아요. 잡지요. 그럼 왜 잡겠어요? 가속을 하면 왜 잡는 거냐면 본인들 사고 날까 봐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일명 질소산화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중에 오존을 만들어요. 오존을 만들면 오존은 DNA, RNA 우리 인간들의 DNA, RNA를 변형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가 고무지요. 고무 제품을 마모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타이어를 1년에 한 번 가르면 3년에 한 번 가를 거를 만약에 공기 중에 오존이 오슬이에요. 오존이 많다면 타이어를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사고 나서 위험하게 되니까 잡는 것도 있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이걸 외부 불경제효과 그러거든요. 용어에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오존을 만드는 원인이 자동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 때나 다 나와요. 경유를 떼는 건 아무 때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돼요. 그런데 여기 탄화수 속에 3,4-벤조필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와요. 이걸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자동차에서 CO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가 이거는 퍼센트 단위로 나와요. 퍼센트 단위로 나온다고 이거는 ppm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CO는 자동차 중에서 트럭이든 그 다음에 휘발유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불완전 연소할 때 자동차에서 많이 나와서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런 문구 써는 거 있죠. 우리 집 앞에서 시동을 많이 걸지 마시오. 왜 걸지 마시오? 그러냐면 이것들이 그 밑에 있다시피 뭐와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다. 이 HB를 헤모글로빈 그래요. 그럼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용어적인 감에서 HB는 헤모글로빈인데 이거를 약자로 HB 그래요. 이건 혈액 성분의 하나예요. 혈액 성분의 하나 HB가 뭘 갖다 우리 몸에 전달시켜야 되느냐? O2를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밥 먹고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태워야 되잖아요. 산소를 전달시켜야 되는데 공기 중에 산소보다 CO가 있으면 얼른 가서 결합해요. 그럼 몇 배를 빨리 결합한다고 CO가 있으면 산소보다 200 내지 300배 빨리 가서 결합돼요. 그럼 산소를 전달할 HB, 헤모글로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산소 전달이 안 돼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를 일명 CO 중독돼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연탄가스 했을 때 우리 때는 산소가 아니고 CO 중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연탄가스를 안 떼다 보니까 사고가 없었는데 요즘에 펜션 같은 데 가잖아요. 갔을 때 그런 민박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설프게 그거를 설비해가지고 지난번 안타까운 사건이 나섰죠. 고등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싼 데 가면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뭐가 되냐면 염두에 두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직 어려서 모를 텐데 우리가 그런 데 갔을 때 항상 환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문을 꼭 닫아놓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도. 우리 때는 다 아는데 요즘 학생들은 너무 뭐가 위생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박하거나 그냥 펜션 같은 데, 콘도 같은 데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펜션 같은 데는 개인이 하는 거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럿이 궁중으로 가가지고 기분 내면서 추우니까 문 닫아놓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하라고. 왜 그랬냐면 그때 왜 네다섯 명이 다 한꺼번에 사고가 났던 거죠. 그 가스가 뭐가 이렇게 풀려 뭐가 잘라 뭐가 샜다나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서도 본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방에서 못 떼요. 여러 가지 도시가스 떼죠. 그럼 뭐가 나와요? CO가 나와요. 그럼 CO를 내 죽느냐 안 죽느냐? 죽어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온다는 거 그 뜻이고 불안전소고 무색 묻히면서 자극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극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허용 기준치는 실내 기준치는 10ppm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자동차가 있는 우리가 주차장 있죠. 주차장은 25ppm이 되는 거죠. 헤모글로빈 일명 HB는 우리가 공중보건 설명할 건데 HB하고 CO는 헤모글로빈하고 CO는 산소보다 몇 배가 더 강하다. 200 내지 300배가 강한 거죠. 따라서 산소 전달할 HB가 없어서 우리가 산소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중요하셔 드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산소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럼 무산소증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산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른 가서 뭐가 돼요? 200 내지 300배의 털끄덕 가서 결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못 들어가는 거죠. 무산소증을 유발하는 가스가 뭐가 된다? CO가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거예요.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중추신경계를 장애 일으켜요. 그러니까 중추라는 게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후유증이 상당히 심해요. 어떤 거냐? 거기 보게 되면 운동장애, 그다음 언어장애, 그다음에 시력저하, 지능, 인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시야가 좁아 보여요. 시야가 좁아 보이는 것이 시야협착증을 유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추 쪽을 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하나도 뭐가 되냐? 옛날에 시골에 있으면 서울 유학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탄가스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면 CO, 연탄가스라는 게 CO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CO만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NO도 일명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CO가스가 많아서 하는데 우리가 연탄가스 막 먹고 죽은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압산소 옛날에 보게 되면 고압산소기 설치 응급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죠. 서울에는. 그래서 서울도 연탄가스같이 CO로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환기를 잘 시키고 치료는 고압산소에 의한 그질 끝에 일명 CO와 HB를 해리를 시켜서 고압으로 산소를 쏘는 거예요. 고압산소요법이죠.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게 철끄덕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쏴야 되겠어요? 산소를 고압으로 팍 쏘는 거예요. 팍 쏘는 게 고압산소 치료법이라는 거죠. 고압산소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게 O2를 강하게 쓰는 거를 CO 중독 치료는 고압산소요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랑 혼돈하면 안 돼요. 고압치료 있죠. 고압치료. 지금 이거는 고압산소요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아까 잠안병은 무슨 가스라를 썼어요? N2죠. 잠안병은 N2 가스가 되는 거죠. 그럼 N2는 고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잠안병이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우리가 해녀예요. 해녀랑 전복을 따라 가가지고 이기압에서 일을 하다가 서서히 올라오면 N2가스는 우리 몸 밖으로 서서히 나가요. 그럼 잠안병이 안 걸리는데 내가 후다닥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기압에서 후다닥닥 감압 1기압으로 됐기 때문에 N2가스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내가 질병이 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N2가스로 인한 잠안병 치료를
자만병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만병 환자야. 해녀라. 그럼 나를 케이지에 넣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창고 같아 넣었다고 치는 거지. 이때 압력을 내가 2기압에서 일을 했다. 그럼 2기압으로 맞춰놓고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바로 1기압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 0.01기압 빼고 0.01기압 빼고 0.01기압 빼고 그러면 케이지가 조그마하니까 우리가 또 뭐가 또 문제가 돼요? CO2가 높아지고 O2가 줄어들 수가 있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자만병 치료는 자만병의 치료는 고압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는 고압 치료를 하는 것이고 고압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CO 중독으로 인한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것은 고압 산소요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치료랑 고압 산소요법 치료는 틀린 거예요. 됐죠?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라도 알아두시오. 이거 됐죠?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지 있죠. 먼지는 0.5 내지 0.5 마이크로 또는 0.5 마이크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햇볕에 가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거지만 아까 단위 미리 봤지요. 우리는 밀리미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단위가 이렇게 되면 밀리미터. 밀리미터 다음에는 1cm는 10mm라는 걸 알지요. 밀리미터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쓴단 말이에요. 1mm 다음에는 마이크로 또는 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거예요. 그럼 1mm는 1000마이크로 또는 1000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에는 밑에는 나노미터가 있어요. 요즘 나노기술 나노기술 하지요. 그러니까 N미터 N미터 학생들은 그러는데 N미터가 아니고 나노미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1mm는 1000마이크로 또는 1000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예요. 1000나노미터. 그런 다음에 여기 햇볕에 가면 이걸 써야 돼요. 옹스트롱. 그럼 1나노메타는 몇 옹스트롱이냐? 아까 A에다 동그라미 친 걸 옹스트롱에 있는 거죠. 1나노메타는 10옹스트롱이죠. 10옹스트롱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이걸 이제 햇볕 가서 써먹을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가 먼지의 크기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0.5 내지 뭐가 돼요? 0.5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보고 나서 설명해 줄게 보세요. 0.5 내지 5 마이크로미터인데 중요 표시하고 다음 줄 보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진폐증을 유발한다. 감염병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먼지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게 되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공중보험 가서 콧구멍부터 비강 이제 뻥 뚫어진 비강 기관지까지를 상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상기도 밑에 있는 폐까지가 하기도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인체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하기도까지 들어간다는 거, 폐까지 들어간다는 거. 폐가 있는 곳이 일명 하기도예요. 이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폐에 가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0.5 내지 5 마이크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이하나 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뒤에 가서 이 문장도 있을 텐데 거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0.5 마이크로 이하는 우리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마셨을 때 작은 입자는 내가 호출하죠. 아까 CO2 뿜어내잖아요. O2 먹고 CO2 뿜어내죠. 그때 바깥으로 가니까 폐에 가서 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0.5 마이크로 이하는 이거 뭐야? 다 잘못했네. 0.5, 0.5 그랬잖아. 이게 0.5가 아니고 5 마이크로지. 0.5 내지 5 마이크로. 5 마이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0.5 마이크로 이하는 내가 숨을 쉬고 배출할 때 이것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5마이크로 이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난다고 했던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우리 지금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중력을 받게 떨어져 이렇게. 내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스토크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건데 스토크 법칙에 의하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5마이크로 이상에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럼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콧구멍으로 들어갔다가 폐로 가기 전에 콧구멍 비강에서 걸리든지 아니면 기관지에 걸리든지 그래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우리 일을 하게 되면 카레 뱉으면 카레는 이 비강에서 만들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시커멓게 나오죠. 그러니까 폐까지 안 간다는 거죠. 따라서 5마이크로 이상도 우리 폐에 가서 영향을 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0.5 내지 5마이크로의 먼지가 폐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PM한 우리가 미세먼지 중에서 한 2 내지 3마이크로 또 1 내지 3마이크로가 폐에 가서 꽉 박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폐 구멍이 있는데 들락날락한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걸려서 숨이 답답하고 이것들을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진폐증 그래요. 그럼 진폐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설명할 때 이거 보세요. 진폐증을 유발하는 크기 하게 되면 0.5내지 5마이크로죠. 그럼 진폐증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규폐증이 있어요. 산업보건 가면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규폐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돌가루 같은 거예요. 돌가루 같은 건데 여러 가지 먼지가 작은 것들이 있는데 돌가루라고 하지만 특히 SiO2 이거를 이산화규소예요. 이산화규소 이거를 유리규산 그러는 거예요. 유리규산. 유리규산이 주로 규폐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규폐증은 우리가 나중에 합병증이 폐결핵이 와요. 폐결핵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폐증의 증상은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우리가 왜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다 보면 피도 나오죠. 폐결핵 환자, 폐암 환자 피토하죠. 그것처럼 열도 나죠. 그런 증상이지만 이건 나중에 폐결핵의 합병증이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광부들이 탄 깨죠. 탄 캘 때 걸리는 거를 탄폐증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목화 있죠. 목화 있잖아요. 그럼 목화 같은 것들을 목화를 가지고 만든 것이 면메리아스예요. 면메리아스나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옷 공장에 다녀요. 면을 만드는 그러니까 속옷들이 다 면으로만 면이 뭔지 알죠? 이거 제품을 우리가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나쁜 사람들은 면 제품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려워서 못 살아요. 특히 나 같은 사람 피부가 나빠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들 먼지가 엄청나요. 그럼 이거로 인해서 걸리는 거를 면폐증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들이 이렇게 일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흙 많이 만지죠. 그럼 흙도 만지지만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흙먼지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걸리는 게 농구폐증 그러는데 또 이번에 딴 데서 이렇게 나게 됐어요. 농부들은 풀 같은 걸 많이 베어요. 풀이 있죠. 풀을 여름에 베었다가 이것들이 비가 오고 그러다가 말랐다가 곰팡이가 났다 이러기 때문에 이 곰팡이 나고 이런 입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에서 곰팡이 피 이런 것들을 또 흡수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걸리는 거는 흙먼지도 있지만 식물에 의해서 그 먼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식물에 의해서 식물 곰팡이에서 걸리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농부폐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농부들이 일할 때 걸리는 걸 일명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농부폐증이에요. 농구폐증 네 번째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섯 번째 연초 있죠. 담배는 우리가 보게 돼 그냥 담배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담배는 오존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서울 같은 데는 오존이 많기 때문에 담배가 절대 안 돼요. 그럼 충청북도 옛날에 지금은 음성이 많이 오지마을이 아니 옛날에 오지마을인데 지금은 거기도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오지마을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도 담배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저 괴산이라든지 산골 오지마을에 가면 담배를 재배해요. 그럼 담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마 깨클걸요. 목련한 7, 8개만에 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내가 농부딸이라는데 담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담배를 말려요. 말려가지고 아마 요때쯤 하겠구나. 봄에다 땄네. 그래가지고 7, 8월에 이걸 조리를 한다 그래요. 그럼 이파리를 이렇게 펴요. 필 때 먼지가 많이 나요. 그럼 이거를 연초폐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담배를 이것만 가지고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이파리에다가 쥐약 넣고 파리약 넣고 박약 넣어가지고 만든 게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를 그 첨가물 써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넣은 게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유해물질. 몇천여 종의 유해물질이 있죠. 그래서 암을 발생하는 게 뭐 400여 종인가 600여 종이 된다고 하지. 그래서 담배는 하나도 득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걸 연초폐증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성면이 있죠. 성면이 이제 청성면, 갈성면, 백성면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성면 이게 가루가 우리가 보게 되면 폐에 들어가면 바뀌면 안 나와요. 따라서 이것들이 나중에 합병증이 폐암까지 와요. 그럼 성면으로 인한 것들은 성면폐증 그러는 거. 이거는 합병증이 뭐가 온다? 폐암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폐암을 우리는 폐가 담배를 피워서 걸린 폐암과 성면으로 인한 폐암은 위치가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폐암 중에서도 이렇게 폐가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의사들은 알 수 있잖아요. 담배를 피워서 생긴 폐암인지 아니면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생긴 폐암인지 이런 게 다 위치가 틀리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중피종 이런 말을 써요. 중피종이라는 게 폐 껍데기에서 폐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폐암 이꼴 중피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게 되면 합쳐서 진폐증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폐증의 크기를 찾아라 그러면 0.5내지 5마이크로, 그 다음에 규폐증의 크기를 찾아라 해도 0.5내지 5마이크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난폐증의 크기를 찾아라 해도 0.5내지 5마이크로 이 뜻이에요. 그런데 농구폐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가스성 물질은 CO라든지 그 다음에 CO2라든지 그 다음에 SO2 이런 게 가스예요. 그런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자성 물질 그래요. 그럼 이제 산업보건 7장 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입자성 물질 크기 찾아라도 이거 다 입자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조금 바꿨다 뿐이지 입자성 물질 크기 찾아라도 0.5내지 5마이크로, 진폐증이 크기 찾아라도 0.5내지 5마이크로, 그 다음에 여기 농부폐증 찾아라도 0.5내지 5마이크로 이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폐증이라는 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것이 먼지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게 아니에요. 먼지가 작다 보니까 보세요. 1mm를 1000개를 잘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반으로 잘랐대요. 그게 얼마나 눈에 보이겠어? 안 보여요. 그럼 여기 미세한 먼지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것도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봄 같은데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나무 벌써 여름이 다 돼서 그런데 하늘하늘 할 때 이런 것들이 알러지 유발하죠. 그래서 먼지 속에 여러 가지 알러지 물질이 붙어가지고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것이고, 먼지 자체가 유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금속도 붙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감염병,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은 먼지 자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황사 날라오는 거 들어봤지요. 황사로 인해서 우리가 네 달이 달린 우리가 소나 그 다음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한다 이런 말 뉴스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사에 작은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먼지 속에 붙어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여기 보게 되면 미세 먼지가 일명 여기서 보게 되면 0.5내지 5마이크로 자체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세균 바이러스가 붙어서 옮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고, 그럼 0.5내지 5마이크로 중요 표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온열 환경에는 기온기류 기습 끊어보세요. 기온기류 아니 거기까지 끊지만 복사열까지 중요 표시하시고 기온기류 기습 복사열까지죠. 이걸 일명 뭐라 그래요? 온열 환경 그런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온열 조건이라는 건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게 또 있죠. 비슷하게 생겨먹은 것이 있는데 한 장 넘어가서 보실래요? 195페이지 거기 195페이지 보게 되면 감각온도가 있죠. 감각온도라는 것은 일명 뭐라 그래요? 실호 거기 감각온도 안가로 두 번째 감각온도는 거기 체감온도 그러기도 하는데 온도는 기온을 뜻하는 거예요. 온도 이꼴 기온이고, 그 다음에 기온하게 되면 아직 안 했지만 건고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와 이꼴 기온과 습도 있지요? 그 다음에 바람을 기류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 이꼴 습도는 기습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기온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기온 이꼴 온도 그리고 습도는 기습 그리고 바람은 뭐가 돼요? 기류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사열은 눈 시커마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감각온도 조건에는 기온, 기류, 기습이 있는데 여기서 복사열은 없지요. 그러면 여기엔 또 감각온도는 조건이 있으니 요가 또 설명할 것이고, 그럼 인자부터 벌써부터 외워야 되는데 온열 조건에는 감각온도 조건에다가 무엇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복사열이 있는 거죠. 복사열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 표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온열 조건의 4인자예요. 그런데 최근 가선 최근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2021년인가 2020년이구나 뭐라고 나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열 조건은 수없이 난단 말이에요. 필기도 나고 실기도 나는데 온열 조건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오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지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중 기온 다음 중 우리가 보게 되면 온열 조건이 아닌 것 찾아라. 첫 번째 기온, 그 다음에 기습, 그 다음 기습 이꼴 습도가 되는 거죠. 기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복사열이 있어야 되는데 복사열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압을 써놓으면 기압은 온열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기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열 조건에는 그래서 원래는 온열 조건을 정상 정확하게 묶은 거에서 이렇게 놨더라고. 뭐가 되냐면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걸 찾으라는 걸 다음 중 옳은 문장을 찾아라. 온열 조건을 찾아라. 그럼 첫 번째 온열 조건은 기온, 그 다음에 기류, 기습. 이렇게 기류 쓰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기온, 이거는 기류 바람이죠. 습도 이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 복사열을 써놔야 되는데 복사열을 써놔야지 완전하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이 없었어요. 이 조합이 없으면
첫 번째, 이게 없다라면 기온, 기류, 기습이냐. 근데 두 번째, 똑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온과 기류와 기온, 그 다음에 기류, 그 다음에 우리가 기압이냐, 기압이냐, 그럼 기압. 기압이라면 이것도 정확하게는 하나가 빠진 거죠. 기온, 기류, 기습해서 복사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온열 조건 찾으려면 하나가 빠졌지만 1번보다는 2번보다는 1번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이거가 하도 기출 문제 많다 보니까 애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기압은 없죠? 없죠? 기압. 압력 없잖아요. 중요 피셔도 지고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거기 기온의 측정 보세요. 기온의 측정에는 거기 가번부터 다번까지 우리가 이것은 가번부터 다번까지는 실기예요. 실기인데 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백엽상을 이용을 해요. 중요 피셔도 지고 백엽상을 이용하는데 백엽상 안에는 무슨 온도계를 쓰는 거냐면 수온 온도계를 써요. 수온 온도계를 쓴다고 중요 피셔도 지고 그 다음에 저온 시에는 알코올 온도계를 써요. 그 다음에 접근이 어려울 때는 전기 온도계를 써요. 그 다음에 다번에는 수온 온도계는 몇 분간 한다? 2분간.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는 몇 분간 하는 거예요? 3분간 한다는 거죠. 3분간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코올 온도계는 2분이고 아니 수온 온도계는 2분이고 알코올 온도계는 3분인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오지마을에 살았어요. 산골에 살았는데 우리가 수온 온도계는 수온 온도계 그 외에 굳게면 수온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상온에서는 액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바닥 수온은 나중에 보게 되면 미나마타병이 걸린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애들은 여러 가지 장난감이 없으니까 수온 온도계 깨고 나서 거기 수온 같은 거 있으면 은구슬 같으니까 만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무지해가지고 그 위생에 대한 개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누가 그 지금 생각하니까 수온 온도계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 나도 내 손바닥에 한 번만 해보자 이래고 했는데 이것이 일명 그만큼 오지마을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왔던 것이 수온 온도계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계는 수온 온도계예요. 그럼 수온 온도계는 몇 분간을 측정하는 거냐면 2분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가 옛날에는 실기만 났었는데 지금 필기도 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온 온도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나죠. 이것도 잘 나요. 실기가 가지고 온도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온도계가 구가 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랬는데 눈금이 있어. 이거를 다음 온도계는 2분간을 측정한다. 그럼 이것은 무슨 온도계냐? 알코올 온도계냐? 수온 온도계냐? 그럼 뭐가 돼요? 문장에서 다음 그림은 2분간을 측정하는 온도계다. 그림이 나타내는 온도계는 무슨 온도계냐? 첫 번째 수온 온도계냐? 알코올 온도계냐? 그럼 뭐가 돼요? 수온이죠. 수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코올 온도계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먹어요. 러시아나 추운 지방 사람들이 알코올 온도계를 알코올이 높은 걸 먹어요. 추운 사람이죠. 추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의 도수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를 먹으면 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추운 지방 사람들이 알코올 온도가 높은 걸 먹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는 더운데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열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3분간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수온 온도계는 2분간 측정하고 알코올 온도계는 뭐가 돼요? 3분간 하나 보다. 그리고 알코올도 잘 나요. 다음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는 3분간을 측정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은 온도계도 실제 가서 본인들이 참 공부하다가 궁금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글이 일반적으로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알코올 온도계를 구글 가서 이미지를 치면 모양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온도계가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 온도계는 수온을 안 써요. 그거하고 우리 시험 대박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야. 요즘은 수온 온도계 안 쓰잖아요. 디지털 온도계 같은 건 안 쓰지만 우리가 시험 대비로는 수온 온도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도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구글이나 네이버의 이미지보다는 구글이 아마 더 잘 돼 있더라고. 그림하게 되면 수온 온도계도 알코올 온도계도 수십 개 가지가 나와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학생은 가지고 그림을 만약에 국시원에서 시험
시험을 했다. 이게 막대기지 온도계냐. 그러니까 이의제기 할 수 있으니까 이의제기도 못하지만 하면 이것들을 뭐가 돼요? 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필기가 기본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알코올 온도계 몇 분간? 아, 추우니까 온도를 높였나 보다. 높일 때니까 3분간. 수온은 뭐가 돼요? 2분간. 그 다음에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뭘 쓴다는 거예요? 여기 접근이 어려울 때는 전기 온도계를 쓰나 보다. 이거죠. 중요 표시 해주시고. 그럼 이제 백엽상은 1.5m 백엽상 중요 표시했죠. 그러면 이게 백엽상이에요. 이게 백엽상이라고. 이게 새집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 이게 백엽상이 이렇게. 흰 거 있죠. 지금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게 나무예요. 그러면 서울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운동장 옆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잔디밭이거든. 내 고향이는 초등학교에서 찍은 건데 이건 팔랑개비. 그러니까 풍향제는 것이고 이게 일명 백엽상인데 운동장 구석등이 가면 백엽상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온도계가 있는 거. 이 안에 지금 이게 새집 같은 거 여기에 온도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는 온도계가 일명 수온 온도계라는 거예요. 그럼 요 미터 있죠. 요거 요게 일명 몇 미터가 됐냐 이거죠. 이게 땅에 있는 온도도 배제하고 이러고 꼭대기에서 우리가 실제 기온만 재자는 거죠. 그럼 이때 온도계는 건고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것은 뭐가 된다? 수온 온도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몇 미터다 아까? 1.5m죠. 그럼 실기 가가지고 실제 사진은 이거예요. 실제 사진 이건데 만약에 이걸 놓으면 어떤 학생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무슨 새 집이야. 도대체 새 집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새 집어넣잖아요. 새 집이야 뭔 집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지화 한 거예요. 이건 실제 사진이고 이건 이미지화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 이거 몇 미터냐 이거는 1.5m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기 가서 내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우리는 실기 시험에서 미터가 나오면 거의 다 1.5예요. 이게 지금 백엽상 1.5m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유흥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칸막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미터까지예요? 1.5m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데 내수성 재질로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몇 미터까지 칠해야 된다? 1.5.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경위생학에서 소음을 측정해요. 소음은 지상으로부터 얼마? 땅으로부터 1.5. 그래서 모르면 1.5다 이렇게 해도 동가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백엽상이라는 거죠. 그럼 백엽상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봤지만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럼 흰색으로 왜 했느냐? 흰색은 햇볕의 그 적외선의 복사를 배제시켜요. 그래서 여름에는 흰색을 주로 입는 것이고 겨울은 우리가 빨아들이는 검은색을 많이 입는 거죠. 그래서 이 백엽상의 색깔은 흰색이죠. 그럼 흰색으로 왜 한 것이냐? 복사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무예요? 철재료예요? 나무예요. 이게 또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림 봤죠? 이거 실제 그림이고 이건 실기가 쓴 이미지화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백엽상이 요게 지금 백엽상이에요. 이거 나무고 그 다음에 흰색이고 흰색 왜 했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백엽상까지 끝났고 그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한 것이 어디까지 했느냐? 수온 온도계 3분, 알코올 온도계 3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그 뒤에 대류 거는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 192페이지 어디까지 기온에 측정해서 알코올 온도계까지 했죠?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뒤에 걸 할 것이고 이렇게 공중보건학과 환경위생학을 나눠서 할 것이고 중간에 또 너무 지겹다면 10분도 조금 낄 거예요. 껴서 넣을 거니까 본인들은 학생들 질문하더라고 본인 성향에 따라 들린데 이론을 공중보건을 쭉 듣다가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는데 너무 그럼 지겨워요. 그러니까 공중보건 이론 듣고 나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너무 지겨우면 환경위생도 또 하다가 그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부담이 안 간다는 거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가 본인들도 이해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심심하면 보는 거를 실기책 규정하고 보는 거예요. 진도 끝나고 그러면 실기는 별도로 안 해도 돼요. 별도로 안 해도 대충 남기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라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